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지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지표입니다. 발행을 했을 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용 수중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 한대로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을 때는요, 이 지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산세무 2급에서 당사가 법인이어서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 지표표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부가가치세 2에서, 부가가치 1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지표표를 클릭합니다. 네, 첫 번째 조회 기간에는 신고할 기간의 날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 카드란에는 해당되는 발행한 그 영수증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일 때 과세 매출분 란에는 공급 대가로, 면세 매출분 란에는 공급 가액으로 입력합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그 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봉사료란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요, 과세 매출분은 공급 대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면세는 공급 가액으로 입력합니다. 봉사료 또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중복 발행됐다면 그 해당되는 금액도 하단에다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로, 계산서는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중복 발행됐을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이 중복 발행됐을 때 하단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실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실무 시에는 중복 발행됐을 때 해당되는 거래에서 중복 발행되면, 해당되는 거래에서 중복 발행되면, 중복 발행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 말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중복 발행됐을 때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가 우선이므로 11번 과세, 13번 면수로 먼저 입력하고요. 하단에 카드 결제했으므로 카드란에서 F8 적용 및 카드 매출 상단 툴바에 있는 F8 적용 및 카드 매출란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 나오면요, 해당되는 내용을 동그라미 표시한 것 3개를 확인하셔서 이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본, 그 다음에 결제한 카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속 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지표표에 자동으로 반영돼서 해당되는 중복된 자료가
하단 세금계산서 계산서란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 등하고 현금영수증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한 가지 실물을 고려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거래를 외상으로 처리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이제 발행한 후에요. 예.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서 신용카드 등을 갖다가 중복 발행했을 때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음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등을 중복 발행했을 때 물건을 먼저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하면서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 뒤에 대금을 회수하는데 회수할 때 카드 결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 대금 받은 건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해당되는 거래 상단 툴바에서 F4 매출 F4 그 카드 매출 F4 카드 매출을 선택하 어, 클릭하시면 하단에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실력 따지기 문제에 나온 형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 공부는 이 1, 2번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란에 추가 반영하시오. 두 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게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반응금액 집계표하고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예,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전표를 입력해버리면 이 두 개 공부를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입력을 생략하라고 한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요. 예, 직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반응금액 집계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예, 부가세 신고서에 또 반영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첨부 서류하고 신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5월 2일 주식회사 세종상사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신한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중복 발행이죠. 예, 보시는 대로. 예, 입력하실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사업자 박예승 씨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받았다. 예, 카드 전표만 발행한 거죠. 이거는 카드 전표만. 예, 카드 전표만 발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회사는 예, 주식회사 세무을입니다. 예, 이제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56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자리 신용카드 전표 발행한 거 예,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그 자리거든요. 이두 개의 거래가 다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따라서 카드 전표 발행한 거 11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해서 220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중복 발행된 게 있죠? 예,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된 거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제 신용카드 전표 발행한 거. 예,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 자리. 예, 그래서 110. 세종상사의 제품 판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반응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시험 보실 때께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똑같이 456 이렇게 쳐주시고 첫 번째 세종상사의 제품 판 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용카드 전표 발행했죠? 두개 동시에 발행했지만. 동시에 발행했지만 메인 신고서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하나만 처리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넣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동시에 발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신고서 작성할 때 1번에만 입력해야 됩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죠. 두 번째 거래는 신용카드 전표만 발행했죠. 신용카드 전표만 발행했을 때 3번에다 넣는 겁니다. 3번에.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 발행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 넣고 10만 원. 3번에 넣은 거, 즉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 발행한 거는 19번에다 한번 넣으라고 그랬죠?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그 금액을 부가세에 포함해서 넣는 거고요. 이 금액에다가 이제 세액공제 1.3%, 2.6%를 하는 것이고, 법인은 그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해당되는 그 세액은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번엔 이거 하나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건 두개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내역을 보겠습니다.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짜리를 발계승씨에게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현금영수증만 발행한 거예요. 중복 발행이 없습니다. 11월 5일 제품 550짜리 과세 주식회사 팔도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2월 25일 주식회사 팔도에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거 중복 발행이죠. 중복 발행했습니다. 12월 10일 면세입니다. 이번엔 800만 원짜리를 수빈에게 납품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삼성카드 수빈의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500이죠. 500. 마지막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복 발행되는데 계산서 발행된 전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카드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 중복인데, 이것도 중복인데, 두 번째는 중복하고 달라요. 두 번째는 금액이 일치되고 있는 거고, 세금계산서의 금액 550이고 카드도 전체 금액이 550짜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건 다릅니다. 계산서는 이제 800짜리인데 카드는 500짜리입니다. 입력하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 중 발행한 거, 부가세 포함해서 내야 됩니다. 과세분은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되므로 1,10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1,100만 원. 첫 번째 거래를 넣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제품을 팔도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거, 550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과세분을 넣어야 되므로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되니까 550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세금계산서도 550이 되겠습니다. 중복 발행된 거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물건 판거 보겠습니다. 계산서는 800만 원짜리 발행을 했는데 카드는 500만 원짜리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카드 면세 500이니까 이 자리에다 500을 넣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 발행된 거는 계산서인데, 계산서는 800짜리지만 카드하고 중복 발행된 금액은 얼마예요? 50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된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교부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 발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 500만 원짜리 발행했고 중복된 신용카드 그 계산서도 500이라는 뜻입니다. 예. 물론 계산서는 이제 800만 원짜리 발행했지만 중복된 부분은 이두개 500만 원이 중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예. 이렇게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 푸실 때이 해당되는 서식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